자, 머신건 3개를 다 바꿨어요, 딜을. 하지만 절대로 깨지지 않는 방패. 이것이 주조소다. 희망편.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레드입니다. 톰 클래시의 디비전 2. 자, 오늘도 빌드를 소개시켜 드릴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보여드릴 빌드는 말이죠, 바로 탱커 세팅인데요. 이제 이 세팅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이제 탱킹에 주력을 하는 세팅이고, 이제 팀원들이 받을 데미지를 제가 대신 받음으로써 어그로를 유지하고 아군이 오로지 딜에 집중할 수 있게 해주는 이제 세팅입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아군을 지원하는 세팅의 탱크가 있고, 그 다음에 아군을 지원하지 않고 그냥 이제 몸으로 버티는 세팅도 있고 한데, 이 세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설 난이도에서도 이제 충분히 사용 가능한 이제 탱크 세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레이드 장비도 이제 몇 가지 들어가긴 하는데, 레이드 장비가 들어간 버전 먼저 소개를 해드리고, 레이드를 못 가시는 분들을 위해서 레이드 장비가 없는 세팅도 오늘 같이 보여드릴 예정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제 메인으로 사용할 장비 중에 하나는 바로 이 주조소의 방패 브랜드 세트고요. 일단 2세트의 전체 방어도 10%가 있고, 그 다음에 3세트의 방어도 재생 1%와 방패 생명력 플러스 50%가 달려있고요. 그 다음에 현장 수리라는 이제 전용 세트 장비 효과가 4세트에 발동을 하면서 자신 또는 방패가 받는 데미지를 15초에 걸쳐서 양쪽 모두가 받은 데미지의 20%만큼 회복을 하는 이제 패시브 효과 추가가 됩니다. 그래서 일단 핵심 속성은 이제 주조소는 이제 방어도가 메인으로 나오고요. 보조 속성은 이제 스킬 회복이라는 스탯으로 보정을 해줄 건데, 이제 보통 이제 힐러에 많이 쓰는 세팅이기도 하지만, 이제 저희가 사용할 스킬 하나가 이 스킬 회복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스킬 회복으로 이제 보조 속성을 보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모듈은 이제 정해 대상 방어도를 넣을 건데요.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13%가 잘 안 나와요. 12%로 드시는 분들이 더 많고, 제가 지금 이제 곧 이제 2000렙이 다 돼가는데도 13% 단 한 번도 구경 못 해봤습니다. 제가 워낙 이 방어도 모듈 자체를 파밍을 잘 안 하긴 하는데, 아무튼 13%는 그냥 없다고 생각하고 파밍을 하시는 게 마음이 편합니다. 정말 이제 고렙 분들도 못 드셨다는 분들도 많고 해서, 일단 정해 대상 방어도 12%를 넣었고요. 마찬가지로 이제 장갑도 방어도에 스킬 회복을 넣었고, 무릎 보호대도 방어도에 스킬 회복을 넣었습니다. 그다음 이제 가방과 갑옷 같은 경우에는 이제 레이드에서만 드랍이 돼요, 주조소 세트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드실 수 있는 거는 마스크, 장갑, 무릎 보호대, 권총집만 이제 일반적인 필드 또는 던전 타격을 위해서 드랍을 합니다. 그래서 가방이나 갑옷은 일단 레이드에서만 구할 수 있고요. 일단 가방 먼저 보여드리면은, 일단 특수 효과에 정제 공정이라는 효과가 붙고요. 현장 수리의 속도가 15초에서 10초로 감소하면서 10초마다 이 방패와 이제 방어도 이제 채워줍니다. 20%씩. 그래서 이 쿨타임을 줄여주는 게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갑옷 같은 경우에는 이제 20%를 30%로 증가시켜주는데, 사실 이게 발동만 되면은 방패나 이제 방어도를 거의 맥스로 채워주기 때문에 굳이 이제 갑옷을 사용하진 않고, 가방 정도는 어느 정도 이제 거의 필수가 유지되는 세팅입니다. 가방을 이제 레이드가 아니면 구하기 했는데, 물론 대체 장비들이 있어요. 그래서 대체 장비는 잠시 후에 보여드리도록 하고, 마찬가지로 방어도에 스킬 회복을 넣었고, 모듈도 정해 대상 방어도 12%를 넣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4세트의 정제 공정까지 발동시켜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그냥 일반 브랜드 장비가 두 개가 있는데, 일단 먼저 권총집에 있는 용광로라는 네임드 장비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장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브랜드 세트 리터 카이즈 유한 회사라는 브랜드 장비이고요. 1세트 효과에 받는 치유 효과 20%가 붙어있고, 핵심 속성이 원래 스킬 등급으로 나오는데, 이제 스킬 회복이 붙은 걸 구하셔서 방어도로 보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이 첫 번째에 있는 보조 속성인 방패 생명의 50%가 이제 네임드에 들어가는 이제 특수한 효과이고요. 이제 이 방패 생명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조소의 3세트 효과에도 들어가 있는데, 이거 용광로까지 같이 쓰시면은 방패 생명력을 무려 100%까지 증가시켜주는 굉장히 이제 방패 세팅, 탱크 세팅에 가장 적절한 네임드 장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 핵심 속성이 스킬 등급으로 나오기 때문에 이 보조 속성 맞춰서 이걸로 이제 보정하기가 조금 힘들어요.
근데 스킬 회복이 굳이 아니어도 되니까 그냥 용광로를 구하셔서 방어도로 보정해서 쓰시면 되겠습니다. 스킬 회복은 약간이나마 이제 우선순위가 밀리기 때문에 굳이 이제 스킬 등급에 스킬 회복으로 보정하는 것보다는 그냥 스킬 회복이 아니더라도 방어도로 보정하는 게 이 탱크 세팅에는 유지하기가 더욱더 좋습니다. 일반적인 이제 권총 타겟 루트에서 구하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갑옷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선두병이라는 네임드 장비를 사용을 했고요. 이것도 이제 마찬가지로 일반 필드에서 이제 길라가드 타겟 루트에서 손쉽게 구할 수 있는 장비입니다. 길라가드는 이제 1세트에 전체 방어도 5%가 붙어 있어서 이 저희가 이 전체 방어도의 5%를 증가시켜주고요. 핵심 속성에는 방어도가 등장을 하고, 그다음 보조 속성에는 이제 방어도 재생과 스킬 회복을 넣어주셔야 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선두병을 이제 다른 세팅에도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상태 이상 저항으로 보정이 되어 있지만 스킬 회복으로 보정을 해서 쓰시면 되겠습니다. 상태 저항도 넣어도 되긴 하는데 이제 이 세팅 자체를 이제 맥스로 끌어올리고 싶으시면은 스킬 회복으로 써주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특수 효과에는 이제 완벽한 선봉장이라는 게 붙어 있는데 방패를 사용 시 5초 동안에 무적 상태가 되고 20초 동안에 다른 모든 아군에게 자신의 방어도의 50%에 해당하는 보너스 방어도를 부여합니다. 쿨타임은 25초인데 현재 이 방어도 세팅 같은 경우에는 방어도가 200만이기 때문에 이 완벽한 선봉장을 발동시키면은 아군에게 방어도를 100만을 부여할 수 있는 엄청나게 이제 아군 지원을 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장비이고요. 마찬가지로 이제 모듈에도 정예 대상 방어도 12%를 넣어주었고 현재 그래서 정예 방어도가 36%로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선봉장 스킬에 대해서 많이들 착각하시고 오해하시는 계신데 방패 사용 시 5초 동안 무적 상태로 되어 있는데 5초 동안 방패가 무적인 겁니다. 제 몸이 무적이 아니에요. 그래서 뒤에서 맞거나 하시면은 방어도랑 생명력은 까이니까 그걸 되게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스킬을 볼 건데 일단은 메인으로 이제 방패가 있죠. 방패는 이제 종류가 여러 가지 있어요. 종류가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에서 저희는 이제 보루 방패, 이 보루 방탄 방패를 사용을 할 거고요. 이 방패 같은 경우에는 권총밖에 사용을 못한다는 단점이 있긴 하지만 이 방패 생명력이 굉장히 높게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주조조 4세트와 용광로를 합쳐서 이 실제 체력이 무려 1618만까지 올라가고요. 활성화 시 재생이 17만, 초당 17만씩 회복되고 수납 시에도 19만씩 회복되는 엄청나게 이제 맥스로 땡긴 방패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스킬 등급 6등급이고 수납 시 재생 40%와 방어도 생명력 여기도 400%가 붙어 있고요. 그다음에 활성화 시 재생도 120%나 붙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모듈에는 방패 생명력 두 개하고 수납 시 재생을 껴주시면 되고요. 아마 다른 걸로 모듈 낄 거는 아마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1600만짜리 방패를 하나 써주시면 되고요. 그다음 하나는 이제 기능장 하이브인데 이 기능장 하이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문화를 반드시 이제 기술 전문가로 사용을 하셔야만 쓸 수 있는 이제 기능장 하이브입니다. 이 기능장 하이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기 보시면은 초소형 전기 증폭 드론을 내보내서 아군의 스킬 효율을 높이고 지속 시간을 갱신시킵니다라고 써 있는데 이제 원래 이제 기본적인 효과 자체는 이제 드론이나 터렛 같은 이제 지속적으로 사용 가능한 스킬들의 스킬 지속 시간을 늘리는 스킬인데 이거를 이제 방패와 같이 사용을 하시면은 방패의 생명력을 회복시켜줍니다. 그래서 이거를 설치를 안 해도 그냥 내 스킬 트리 안에 넣어놓기만 하면은 방패를 들고 있을 때 자동으로 사용이 돼요. 그래서 이 기능장 하이브를 써주시면은 방패의 생명력을 더욱더 많이 채우실 수가 있고요. 여기 보시면은 스킬 회복이 있는데 이 스킬 회복이라는 이 스탯 자체가 방어도에 들어가는 속성에 스킬 회복에 영향을 받습니다. 스킬 회복을 많이 보정하면 보정할수록 이 스킬 회복 등급이 올라가면서 42%만큼 이제 회복량이 증폭이 돼요. 그래서 이 하이브도 발동이 한 번만 되면은 방패 생명력을 거의 대부분을 채워줍니다. 버프 지속 시간은 10초이기 때문에 약 10초마다 갱신이 돼서 10초마다 방패의 생명력을 채워줘요. 그래서 굉장히 좋은 스킬이고 하이브 등급은 별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면 이 등급이 올라가더라도 딱히 스킬 회복량을 늘려주는 것도 아니고 개수랑 이제 스킬 갱신 정도만 증가시켜주는데 어차피 이거 내려놓을 것도 아니고 들고만 있을 거라서 사용할 수 1위여도 사용 가능한 스킬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왜냐면 보충 속도가 6.8초밖에 안 되기 때문에 어차피 10초 안에는 하나가 차기 때문에 이 기능장 하이브는 어차피 이제 스킬 등급하고는 별 의미가 없습니다. 물론 이제 기술 전문가를 사용을 했기 때문에 스킬 등급이 하나 올라가 있는데 어차피 안 올라가도 차이는 별로 없어요. 그냥 넣어놓기만 하면은 이제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무기 있는데, 무기는 이제 일반 무기는 못 쓴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 메인 무기, 보조 무기는 보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왜냐면은 저희가 보루방패를 사용하면은 어차피 권총밖에 사용을 못하기 때문에 그냥 권총만 쓸 수 있어요. 권총은 특급 무기 중에서 가장 손쉽게 이제 사용 가능한 자유를 사용을 할 거고요. 핵심 속성의 권총 데미지와 보조 속성의 비연패 데미지 10%가 붙어 있고, 중요한 건 이제 특수효과인데,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이라는 특수효과가 붙어 있고, 공격을 적중시키면 무기 데미지가 2%씩 증가를 하고요. 최대 30번까지 중첩이 돼서 무기 데미지가 60%만큼 증가합니다. 근데 솔직히 이 첫 번째 효과는 별 의미는 없어요. 왜냐면 저희가 딜 세팅이 아니기 때문에 이 세팅은 그다지 의미는 없고, 이 두 번째에 있는 효과가 중요한데, 헤드샷을 적중시키면은 모든 중첩을 소모해서 중첩단 3%만큼 방패를 회복시킵니다. 그래서 최대 중첩인 30번 중첩인 상태에서 헤드샷을 적중시키면은 방패 생명력을 90%까지 채울 수 있는, 굉장히 방패를 채워주는 아주 좋은 이제 방패 세팅에 적합한 특급 무기라고 보시면 되고요. 일단 이 부품을 모아서 만드는 특급 장비인데, 이제 많은 패치가 돼서 제가 알기로는 이제 권총 타겟 눈에서 또 손쉽게 구할 수 있는 자유라는 무기를 사용을 했습니다. 일단 먼저 이제 전문화부터 좀 보면요. 전문화는 아까 설명했다시피 기능장을 사용하기 위해서 무조건 이제 기술 전문가를 사용을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이 기능장의 스킬을 열어주시고 여기에 있는 모듈들도 열리지만, 어차피 이제 이 기능장 하이브 자체에 들어가는 모듈들은 이제 큰 의미는 없습니다. 왜냐면은 이 기능장 하이브 자체가 모듈을 쓸만한 게 없어요. 그래서 보시면은 모듈 아무거나 껴도 이게 증가하는 효과가 거의 없거든요. 모듈은 아무거나 쓰셔도 되고, 이 생명력 증가, 지속증가 증가는 이제 큰 의미는 없죠. 어차피 설치를 할 게 아니라. 기능장 하이브만 쓰시면 되고요. 모듈은 큰 의미는 없고, 스킬 등급을 1등급 올려주고, 그 외에 있는 효과들은 크게 신경을 안 쓰셔도 됩니다. 오로지 이 기능장 하이브를 사용하기 위해서 기술 전문가, 전문화를 사용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대체 장비를 이제 하나씩 보여드릴 건데, 아까 말했다시피 이제 가방과 갑옷 같은 경우에는 레이드에서만 구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방이 없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래서 가방 대신에 다른 장비들을 사용하시려면은 가방이 빠지기 때문에 주조소 4세트를 채우기 위해서는 이 권총집인 용광로를 뺄 수밖에 없어요. 물론 레이드 장비 없으신 분들은 4세트를 쓰려면은 이제 무조건 마스크, 장갑, 무릎보호대, 권총집을 쓰셔야 되는데, 예를 들면은 여기 이제 주소소를 넣는다 칩시다. 넣으시면은 이제 용광로에 붙어있는 방패 생명력 50%의 효과는 받지 못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방에 뭘 넣을지가 가장 큰 문제인데, 일단 쓸만한 거로는 이제 메멘토, 아주 범용으로 쓸 수 있는 장비 중에 하나죠. 이 메멘토를 쓰시면은 스킬 회복 20%를 못 가져가긴 하지만, 이 트로피를 모으면서 추가 방어도도 얻고, 트로피를 전부 다 모은 상태에서 방어도 대상이 3%만큼 증가를 하기 때문에 이제 굉장히 이제 방패 세팅에도 잘 어울리는 장비 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식으로 쓰시는 게 이제 가장 안정적으로 사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근데 이제 물론 전설 난이도를 가시게 되면은 이 메멘토 트로피를 먹기는 좀 힘들어요. 왜냐면 메멘토 트로피를 먹으려면은 키를 따고 가서 먹어야 되는데, 이 메멘토 자체는 메멘토를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이 키를 따게 되면은 트로피를 드랍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트로피를 얻으려면은 제가 키를 낼 수밖에 없는데, 어차피 키를 내기가 힘들거든요. 이 방패 세팅 같은 경우에는 이 자유 딜을 많이 올려가지고 한 마리씩 잡을 수 있는데, 아마 전설 등급 난이도를 진행하시면은 끝날 때까지 트로피를 다 못 모을 수 있는 경우도 발생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메멘토가 모으면 좋긴 한데, 트로피를 모으면 좋긴 하지만 트로피를 못 모으면은 효율이 많이 떨어지는 장비입니다. 이제 메멘토가 아니면은 추천드릴 만한 게 얄기어라는 이제 브랜드 세트가 있습니다. 이 얄기어 같은 경우에는 방어도 재생 1%를 증가시켜주고요. 그 다음에 핵심 속성에는 방어도가 뜨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뭐 방어도 재생이나 스킬 회복 등을 이제 보정을 해주시면 되는데, 이것도 이제 제가 다른 세팅에 사용하고 있는 장비이기 때문에 방어도 재생의 상태 이상으로 나와 있고요. 특수 효과는 이제 추천드릴 만한 게 두 가지가 있는데, 일단 첫 번째는 아드레날린 촉진이 있습니다. 이 아드레날린 촉진은 저기 10m 내로 들어갈 때마다 5초 동안 방어도를 20%만큼 얻고요. 최대 3번 중첩되며, 저번 촉세 장비 때 보여드렸던 완벽한 아드레날린 촉진, 이거랑 이제 같은 효과입니다. 근데 완벽한 버전은 이제 23%만큼 증가하는 대신에 일반 버전은 20%만큼 증가해서 3%밖에 차이 안 나지만, 3번 중첩이기 때문에 최대 9%까지 이제 차이가 나고요. 근데 투우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1세트 효과가 무기 데미지이기 때문에 무기 데미지 별 의미가 없죠. 그래서 그냥 얄기어의 아드레날린 촉진을 사용해 주시면 되고, 난 아드레날린 대신에 쓸만한 이제 특수 효과라고 하시면은 이제 수호병이 있습니다. 이 수호병 같은 경우에는
방패가 손상되면은 5%의 방어도를 얻고 3초 동안 다른 모든 아군에게 플레이어의 방어도의 15%에 해당하는 보너스 방어도를 부여하는데 이게 쿨타임이 3초밖에 안 돼요. 그래서 3초마다 이 자신은 5% 방어도, 그 다음에 아군한테는 15%의 방어도를 3초마다 부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호병이 굉장히 좋은 효과거든요. 그래서 얄기어의 수호병을 쓰시면은 이 가방, 주소도 가방의 효과를 어느 정도 대신하고 이제 방패의 체력을 채우는 시간이 늘어나긴 하지만 아군의 보조를 더욱더 많이 할 수 있는 이제 얄기어 수호병을 사용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방은 있는데 이제 용광로가 없으신 분들도 있어요. 용광로가 없으신 분들은 무릎 보호대 다른 걸 쓰시면 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소요의 무릎 보호대를 굉장히 추천을 합니다. 이 소요의 무릎 보호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특급 장비이고요. 그냥 일반 무릎 보호대 타겟 눈에서도 손쉽게 구하실 수가 있고 여기 특수 효과에 폭발에 비틀거리지 않게 됩니다가 있는데 실제로 이제 전선 난이도 가면은 폭발물 사용하는 이제 정예 병사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 폭발물에 맞게 되면은 굉장히 이제 비틀비틀 거리면서 방어도도 많이 까이고 방패로 이제 제대로 보호가 안 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근데 이걸 쓰시면은 이제 폭발물에 비틀거리지 않게 되면서 그냥 서서 방패로 여러 가지 이제 어그로를 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원래 소요의 무릎 보호대를 사용하지 않고 용광로를 쓰게 되면은 폭발물에 굉장히 취약해요. 그래서 폭발물 적들을 만나면은 아군들이 이제 폭발물 터뜨리는 적들을 잡아줘야 되는데 만약에 폭발물 쓰는 적들을 빠르게 잡지 않으면은 방패도 깨지고 제 방어도가 깨져서 눕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 소요의 무릎 보호대를 써주시면 굉장히 좋고요. 일단 두 번째 효과로 움직이지 않고 있으면 무기 데미지가 3%만큼 증가해서 최대 10번이나 중첩이 되는데 이 효과는 이제 뭐 다른 이제 무기 데미지 빌드에서도 사용을 하는 효과지만 어차피 이번 빌드는 이제 방패 빌드이기 때문에 이 두 번째 효과는 무시하시고 이 첫 번째 있는 폭발에 비틀거리지 않게 됩니다라는 효과를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실제로는 이제 이렇게 써주시는 게 전선 난이도는 조금 더 안정적이고요. 근데 이렇게 쓰시면은 방패 생명력이 이제 50%가 빠지게 되면서 방패 생명력이 100만에서 200만 정도 내려갑니다. 그래서 이제 방패 생명력이 좀 많이 생각보다 많이 빠지기 때문에 용광로 버전을 쓰셔도 되고 소의 무릎 보호대 세팅으로 쓰셔도 무난하게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나 오늘 빌드 자체는 맞아야만 발동되는 스킬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제 스킬의 효과 같은 거는 이제 실전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랜덤한 던전으로 이동해서 오늘 방패 빌드, 주소도 빌드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랜덤으로 들어온 디스트릭트 유니언 경기장 전설입니다. 일단 여기 1라운드가 굉장히 이제 폭발물이 많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소요의 무릎 보호대로 진행을 할게요. 여기 폭발물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일단 폭발물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면은 좀 머리 위에 이렇게 폭발 이제 수류탄 표시 있는 애들 있죠. 이런 애들이 이제 폭발물을 많이 던지고 그 다음에 이 바퀴 달린 로봇들 얘네들이 이제 사격을 하다가 가끔씩 폭발물을 던집니다. 지금 폭발물 쏘고 있는데 이게 원래 소요 무릎 보호대 없으면은 굉장히 비틀비틀 거려요. 근데 지금 소요 무릎 보호대 있어가지고 흔들리지 않죠.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 그 다음에 이제 선봉장의 효과를 자 발동시켜주시는 게 중요한데 이 선봉장의 효과 같은 게 이렇게 사용을 하시면은 아군의 방어도를 많이 채워준다. 폭투와 방어도를. 근데 이게 보시면 이제 UI에 스킬 표시에 보시면은 이제 선봉장 풀이 돌고 있죠. 이 선봉장 풀이 끝나면은 그때 다시 발동시켜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결국에는 이제 발동 시간이 있고 쿨타임이 있는 효과라서 이걸 잘 확인을 하시고 써주셔야 효율 좋게 쓸 수 있습니다. 지금 방패 내린 이유는 방패 깨질까봐 내린 거거든요. 이게 방패가 한번 깨지면은 쿨타임 동안 사용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기능장이랑 이제 다른 이제 자유 효과랑 다른 효과를 봐서 방패 생명력을 한 번에 채워주기 위해서 내렸다가 다시 올리는 방법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방패 빌드를 사용하실 때 많이들 모르시는 것 중에 하나가 너무 앞으로 가시면 안 돼요. 이게 자기가 어그로 하나 바뀌었다고 앞으로 가버리게 되면은 아군의 에임을 막는 일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리고 방패가 단단한 거지 제 방어도가 단단한 게 아니기 때문에 방어도가 200만이긴 하지만 이것도 이제 방패보다는 손쉽게 깨지거든요. 방패는 이제 1600만이라 체력 차이가 이제 8배 가까이죠. 지금은 소요라서 1400만인데 방패 깨지는 거 조심하는 것보다는 이제 방어도 까이는 거를 굉장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기능장을 한번 채워주고 헤드 한번 맞춰서 방어도 풀로 채워주고요. 자유 효과로 지금 방어도를 채울 수 있는 수단이 선봉장도 있고요. 선봉장은 애초에 방패 무적이고, 그 다음에 기능장이 있고요. 그 다음에 자유 효과가 있고, 이런 식으로 이제 효과를 여러 번 돌려가면서 방어도를, 방패 생명력을 잘 채워주는 게 중요합니다. 여기 뭔가 걸렸네. 좀 뒤로 빠질게요. 너무 앞에 있으면은 아군의 에임을 가리기 때문에 어느 정도 거리 유지하셔가지고 타격을 하셔야 아군이 공격하기 좋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머신건 딜의 대부분을 제가 지금 받고 있죠. 오, 옆에 적들이 돌아왔네요. 자, 아군 살리는 거 보이죠? 지금 선봉장 채워주고요. 아군 지원해주고, 옆에 있는 이런 저격수 같은 거 어그로 끌어서 아군이 데미지 못 받게 해줍시다. 이게 죽어있는 사람들한테도 선봉장 효과가 들어가기 때문에 일어날 때 선봉장 써주시면은 방어도 채워진 상태로 살릴 수가 있습니다. 자, 머신건 딜 지금 다 받고 있죠. 헤드 맞춰서 방어도 채워주시고요. 기능장이 풀이기 때문에 잡몹들도 잡아주고요. 나 이제 남은 적군들이 별로 없기 때문에 특히 이렇게 숨어있는 애들이 있으면은 아군이 사격을 하기 힘드니까 제가 일부러 앞으로 가서 이렇게 애들 꺼내주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러면은 아군들이 더욱더 적들을 잡기 좋겠죠. 자, 이렇게 잡아주시고, 다음 지금 마침 이 맵이 주조소를 드랍을 해요. 우연인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디스트릭트 주조소 드랍하고요. 원래 이렇게 지금 나가는 행위는 별로 좋지 않습니다. 이게 전선 난이도 같은 경우에는 아군이랑 좀 호응을 잘 하셔야 되는데, 오, 지금 방금 수류탄 날라오지 않았나요? 팀원들이 전투 상태가 되면은 이 장비를 바꾸지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혼자 이제 돌진하는 행위, 전설 난이도에서는 금지를 하셔야 되고요. 가능하시면은 이제 탱커 직업군 또는 방장이 먼저 문을 열거나 앞으로 가야 됩니다. 그게 아닌 그냥 일반 참가자들 또는 파티원들은 가능하시면은 아군보다 먼저 가시면 안 돼요. 문은 열는 행위 절대 안 되고요. 전설 난이도에 이제 몹이 나오는 트리거가 대부분 이제 문을 열거나 앞으로 가는 거에서 나오기 때문에 여기에는 더 이상 앞으로 안 가는 게 좋습니다. 아마 이 반절쯤 가면은 지금 저 이 범위, 제가 지금 쏘고 있는 이 범위까지 가게 되면은 머신건 애들이 이제 오른쪽에서 튀어나올 거예요. 가능하시면은 여기서 전진하시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지금 소염 차고 있는데 머신건들 나오면은 결국에는 방패 상능력 많이 올려가지고 방어도 많이 채워야 되거든요. 그래서 얘 잡고 나서는 장비 다시 교체해서 싸울 거라 앞으로 가지 않겠습니다. 저렇게 나가버리면은 이제 머신건들 몰려오죠. 그러면은 이제 거의 이제 죽었다고 봐도 제가 지금 저거 하지 말라 그랬는데 바로 앞으로 가버렸죠. 저거는 살리기가 조금 힘들 겁니다. 일단 선봉장으로 방어도는 줄 건데 아마 죽을 확률이 좀 높고요. 뒤에 있어서 탈 수도 있는데, 다음 전투 상태가 연장되는 바람에 결국에 저도 장비를 못 바꿨죠. 이래서 가능하시면 혼자 앞으로 가는 일은 흔히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전설 난이도의 이 돼지들은 가까이 다가가면은 이렇게 출혈 하이브를 발사하는데 제가 지금 마침 이제 선봉장의 상태 이상 저항 10%가 들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딜을 좀 방어해줄 수 있고요. 자, 지금 선봉장 효과 끝나가지고 다시 발동시킬 수 있지만 머신건들이 있어서 여기서 방패 내리면은 맞고 죽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지금 아직은 내리지 않고요. 공격 끊겼을 때 선봉장 쓰시는 게 중요합니다. 지금 방패 내리면 아마 즉사할 거라 지금 내리고 지금 올리고 공격 다 멈췄을 때. 자, 한 마리 잡았고요. 지금 보시면은 머신건 딜을 다 받고 있는데 방패가 하나도 안 깨지죠.
기능장으로 이렇게 바로 채워주고요. 저기 저 아군은 어떻게 살아남고 있네요. 뒤로 가가지고 오히려 이제 어그로를 좀 덜 받았나봐요. 근데 오히려 다른 아군이 죽었고. 자, 전투 끝났으니까 다시 원래 빌드로 바꾸도록 합시다. 이 뒤에도 이제 폭발물이 나오긴 하는데 일단 다음 구간에서는 거의 안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용광로 빌드로 다시 체인지 하고요. 이런 거 문 여실 때 이제 함부로 여시면 안 됩니다. 지금 두 번째 사람이 계속 열고 있는데 지금 이제 모였으니까 괜찮고요. 이제 아까 첫 번째 방 진입할 때처럼 혼자 들어오는 행위는 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는 터진.. 없었네. 여기도 여기 이 부분 앞으로 지나가면 적이 나옵니다. 그래서 안 나가는 게 좋아요. 저렇게 저렇게 나가면은 또 죽을 위험이 있겠죠. 이 아군이 시작이 나군요. 일단은 선봉장은 좀 아껴놨다가 다음 웨이브 나올 때 쓰겠습니다. 지금 어차피 한 마리밖에 없어서. 자, 지금 이렇게 나가시면 안 돼요. 여기가 또 웨이브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특히 돌격병은 그냥 애들 무시하고 들어오는 경우가 더 많아가지고 저는 그냥 이 위치 유지하겠습니다. 이 이상 안 나가는 게 좋아요. 잡아주시고. 오, 헤드 맞아서 스택이 다 날아가죠. 아, 조금 전진. 저 터렛 데미지를 앞에 있는 사람이랑 같이 먹기 싫어가지고 일부러 가까이 안 갔어요. 오, 비틀비틀. 오케이, 내리고요. 공패 올립니다. 기능장으로 채워주고 선봉장까지. 방패 깨지면 안되니까. 어, 교란기로 한번 잡았죠? 얘가 좀 공격 끊겼을 때 살리고는 싶은데 되게 폭발물 맞으면 비틀비틀 걸려가지고 다음 선봉장 때 살리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뒤로 빼고. 저 드론 터지는 거에 같이 맞기 싫어요. 저런, 앞으로 가지 말라고 그렇게 말을 했는데. 자, 내리고 방패 올리고 방패 무적으로 살립니다. 내리는 동안 아주 살짝 맞았는데 굉장히 많이 까졌죠, 방패랑 방어도랑. 아이, 비틀거려서 못 살렸네요. 다시 드론 좀 부숴주면 좋겠는데 아군이 딜이 딸리는지 드론 커버가 안 되네요. 선봉장 끝났으니까 다시 올리고. 아군 살리기와 아군 방어도 회복까지 동시에 해줍니다. 자, 이렇게 방해 상태 걸리면은 애들이 어차피 스킬을 못 써요. 자, 앞으로 가서 잡아주시고요. 그 다음 여기 위에서는 로봇 나오는데 로봇은 굳이 이제 잘 안 맞기 때문에 그냥 기능장 하이브 빼고 교란기 하나 더 넣을게요. 세 마리가 나옵니다, 로봇. 펄스. 자, 얘는 여기 뒤에 보시면 이 빨간색 있죠? 이 뒤에 있는 빨간색 이거 치시면은 다운돼요. 주변은 전기 충격 발생하니까 그거 조심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 따발총 로봇. 얘는 다리에 있는 반대를 쏘면 된다 그랬죠. 참고로 이 수류탄 로봇 같은 경우에는 다 잡으면은 광역에 이제 펄스를 전기 충격을 발사시키기 때문에 그것도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끝났으니까 다시 기능장 하이브 바꿔주시고요. 여기는 이제 밖에 있는 몹들 다 잡고 나면은 뒤에 있는 흰색 문에서 적들이 등장합니다.
진입하면은 한 몽당 올려주시고 앞으로 오는 애들부터 잡긴 해야 돼요. 보시면 저렇게 뒤에 돌았죠? 이들이 저기 앞으로 온 만큼 뒤로 빼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너무 앞에만 있으면은 저기 뒤에 와가지고 죽는 경우가 많아요. 네, 그런 거 좀 조심하셔야 되고. 자, 선봉장 끝났죠? 지금 내리고 지금 올립니다. 방해돼가지고 총 안 쏘고 있을 때. 또 저격 로봇 같은 경우에도 데미지가 굉장히 센 편이라서 이 실드 같은 게 좀 많이 까이긴 하는데 여러 마리가 동시에 쏘는 것도 아니고 정예 로봇이 쏘는 거 아니면 방패가 깨지진 않아요, 잘. 또 얘네 이 보라색 같은 애들은 어느 정도 어그로 먹어주고요. 오, 방패 깨질 것 같죠? 내리고요. 올립니다. 기능장으로 한번 채우고. 드론이 굉장히 아픈 것 같아요. 드론 거슬리니까 수류탄 던져가지고 방해 효과 한번 넣어주고. 어이, 깨지기 전에 내립시다. 어, 이렇게 로봇 나오죠? 얘 터질 때 펄스 발생하기 때문에 빠졌어야 되는데 살짝 느리게 빠져가지고 방해효과 받았네요. 방해효과 있는 동안에는 방패를 못 올리기 때문에 살이셔야 됩니다. 자, 수류탄으로 애들 못 나오게 할게요. 정예 몹들은 수류탄을 던지면은 수류탄의 반대방향으로 구르는 이제 AI가 있기 때문에 정예 몹들 나올 때 수류탄 한번 던져주면은 애들이 나오다가 다시 뒤로 굴러갑니다. 적들의 이제 AI를 역활용하는 거죠. 다음에 오, 스킬 회복붙은 주조소 굉장히 좋은 아이템이죠. 저런 거를 구하셔서 주조소 세팅을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오, 저희 팀이 전설 난이던데도 불구하고 아군 확인을 안 하고 막 전진하고 있어요. 제가 장담하는데 여기에서 저 없으면은 이 파티 그냥 바로 깨집니다. 보시면 저렇게 다 막고 있어가지고 아군이 지금 뒤에 있는데 터렛이랑 이런 거 안 맞게 조심합시다. 터렛 쏘는 거 막아버리면은 딜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아까 포격 터렛이었는데 스킬을 바꿨네요. 잠깐 아군의 세팅을 좀 보도록 합시다. 일단 이클립스, 오, 화기클립스 굉장히 희귀한 빌드인데 화기클립스가 있고, 그 다음에 이건 화력 오토네요. 이건 화력 오토고, 그 다음에 아니 도대체 왜 5세트로 쓰는지 모르겠네요. 아까는 리거 5세트더니 이번에는 기동타 5세트. 정말 이해가 안 가는 묵은본 세팅. 자, 이거 먼저 방어도 채워주고요. 이 주조소 효과의 특징이라고 하면은 아군이랑 거리가 얼마나 떨어져 있든 간에 일단 쓰면은 방어도가 올라갑니다. 자, 여기는 참고로 이 지역 이상을 나가시면 안 돼요. 특히 전설 난이도는 얘네가 이쪽 방향에서도 오고 이쪽 방향에서도 오고 양쪽으로 엄청 많이 오거든요. 또 여기 이 방을 나가게 되면은 아군 케어하기도 힘들고 또 이제 어그로 분산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가능하시면 그냥 이 방 안에 들어가서 혼자 이제 방패 올리고 어그로 드시는 게 더 좋아요. 자, 저런 거 회복 드론 쏟아주시고 쟤네가 이제 적들을 계속 살리면은 굉장히 곤란하겠죠. 자, 저런 거 먼저 깨주고요. 선봉장 넣어주시고 이렇게 도는 애들 좀 잘 보셔야 됩니다. 얘네가 돌다가 갑자기 이 방으로 들어오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어차피 이 빌드는 결국에는 딜을 하는 스팅이 아니라서 결국에 아군을 얼마나 잘 지켜주나 이런 거 이런 거 막 들어오죠. 전설 난이도는 좀 이래요. 왜인지는 모르겠는데 애들이 막 들어와요. 영웅 난이도만 돼도 잘 안 들어오거든요. 애들이 겁먹고 잘 안 들어오는데 전설 난이도는 엄청 자주 들어옵니다. 지금
근데 보시면은 이 실 범위 때문에 애들을 사격을 하면은 애들이 피가 차요. 원래는 좀 끌어당겨서 싸우는 게 좋은데, 보통 이제 전선 난이도 진행할 때는 이 방에서 싸우는 방법이 있고 또 뒤로 빼서 싸우는 방법이 있습니다. 저런 이제 힐 까는 것 때문에, 힐 장판 때문에 뒤로 빼서 싸우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이게 지금 애들이 체력이 계속 찬다는 거는 결국에 이제 저희 팀 화력이 부족하다는 얘기거든요. 자, 탱커할 때마다 이제 드는 생각인데, 야군이 좀 답답한 딜량을 가지고 있으면은 되게 딜러 하고 싶어요. 근데 제가 여기서 이제 탱커 빼고 딜러 하면은 바로 깨지거든요. 파티가 애들이 다 죽기 때문에. 자, 선봉장 키고 살립시다. 또 수류탄 쟤 때문에 살리지 못하네. 소요가 있었다면 살렸겠죠?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 때문에. 이래서 소요가 더 좋을 때가 많습니다. 자, 이거 살리고요. 이거 내렸다가 올리고 선봉장 무적으로 살립시다. 이 머신건이 자꾸 앞으로 다가와가지고. 살렸고요. 포지션이 좀 많이 안 좋은데 제가 좀 앞으로 가서 어그로를 좀 굴립시다. 이 아군이 딜을 받으면 안 돼요. 제가 딜을 많이 받아야 되기 때문에. 뒤에 있는 가방 부숴주시고. 저희 기관표병들이 메고 있는 가방이 자희를 하기 때문에 저거를 빨리 깨주셔야 결국에는 얘네를 더 빨리 잡아요. 극화기가 아닌 이상은 저 힐량을 쫓기가 좀 힘들어요. 자, 잡아주시고. 숨어있는 애들은 가까이 다가가면 알아서 빠져나옵니다. 네, 이렇게 잡아주시면은 되겠습니다. 굉장히 좀 빡센데, 전선 난이도는 원래 세팅 안 되어 있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으면 빡세요. 지금 한 명 없는 상태로 플레이하고 있는 거랑 다른 게 없죠. 네, 이렇게 보시면 아이템이 있는데, 이게 사실 지금 니트 하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 잘하고 있었는데 여기서 한번 다 죽어가지고. 이렇게 앞으로 가면 안 되거든요? 계속 몇 번을 이제 말하고 있지만 그렇게 앞으로 가면 안 됩니다. 자, 지금 머신건들 나왔고요. 수류탄을 던지고 싶은데 수류탄이 없어가지고. 이제 기술 전문가의 수류탄은 펄스를 발생시키기 때문에 저는 이제 힐 장판이나 또는 이제 적들이 사용하는 스킬 또는 기술 등 몇 개를 방해 효과로 이제 방해할 수가 있습니다. 막을 수가 있어요. 내리고 올려서 선봉장 넣어주고요. 방금 제가 어그로가 아니었어가지고. 저는 지금 상태 이상 저항도 좀 달려있고 방어도도 있어가지고 이 머신건들이 사용하는 출혈 하이브를 버티는데, 일반 지금 저희 팀 같은 경우에는 오토 세팅 또는 이제 화기 세팅이기 때문에 절대로 저 출혈 뒤 못 막습니다. 굉장히 아플 거예요. 저 지금 방어도도 많이 까이고. 자, 지금 머신걸 딜 다 받고 있는데 이렇게 안 깨지죠. 내렸다가 올려서 한번 무적 만들고요. 그 다음에 헤드 쏴서 방어도 채웁시다. 그 다음에 다시 자유도 스택 쌓아주시고. 자, 머신건 3개를 다 바꿨어요, 딜을. 하지만 절대로 깨지지 않는 방패. 이것이 주조소다. 희망편. 자, 깨지기 전에 내리고 올립시다. 방패만 안 깨지게 플레이를 하시면 돼요. 저는 이제 전선 난이도 올 때 이제 가능하면은 탱커를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솔직히 탱커 세팅이 이제 만들기는 쉬운데 막상 이제 굴리는 거는 굉장히 어렵거든요. 특히 이제 방패 깨먹는 분들도 되게 많으시고 어그를 어떻게 먹는지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으시고 이 게임에는 이제 어그로를 먹는다는 개념이 거의 없기 때문에 강제 도발이 있는 거는 이제 미끼 스킬밖에 없거든요. 내리고 올립니다. 다음에 헤드 맞춰서 방어도 쳐주시고. A few moments later. 자, 길었던 머신건 웨이브가 끝나고 드디어 다 잡았습니다. 여기는 몹이 좀 적게 나와요. 여기는 좀 버티기 쉽고 당연하지만 그래도 저렇게 앞으로 가면은 죽기 쉽습니다. 전투 시작되면 선봉장 켜주시고 여기는 저 왼쪽하고 오른쪽 구석에 애들이 들어가게 되면은 가운데 있을 때 양쪽으로 막기 쉽거든요. 여기도 당연하지만 앞으로 너무 가면은 죽기 쉽습니다. 저 그런 거 좀 조심하셔야 되고 정예 몹들은 상태 이상 걸려도 막 들고 밀고 들어와서 상태 이상 걸려도 방심하시면 안 돼요. 빨간 몹하고 보란 몹은 화상 같은 거 걸리면은 공격을 잘 안 하는데 이 노란색 몹들은 상태 이상 걸려도 공격을 잘만 합니다. 굉장히 조심하셔야 돼요. 자, 여기는 아마 대부분 분들이 시작하시면 3층으로 갑니다. 3층 말고는 한 방향으로 방어를 할 곳이 없기 때문에 가능하시면 여기는 시작하시면 3층으로 달려가시는 게 좋아요. 모이는 장소가 있거든요. 1층이나 2층은 좀 위험합니다. 3층에서 애들이 대부분 몰려나오고 그 다음에 1층에도 이제 나오는 구간이 있어가지고 가능하시면 여기서 버티셔야 되고요. 아군이 안 따라왔거든요. 보이면은 솔직히 전설 난이도를 잘 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 들어온 것 같아요. 여기는 고인물 파티도 무조건 3층으로 올라옵니다. 1층, 2층은 죽기가 쉬워가지고. 자, 로봇한테 맞는 거는 별 의미 없고요. 그런 걸 맞는 건 별로 안 아파가지고. 자, 나왔죠? 오이, 폭발물은 좀 조심하시고. 응, 방패 무적이야. 안 달아. 뭐, 달아도, 오이. 얘 다 올라왔네요, 갑자기. 자, 지금 아래층에서 머신건 올라오는데, 수류탄 던져서 못 올라오게. 이래도 올라오나요? 이래도 올라옵니다. 살렸구요. 살렸으면은 선봉장. 자, 뒤에 있는 팩부터 부숩니다. 무조건. 어차피 저는 이제 진로는 이 탱크를 못 잡기 때문에 저랑 이제 가방 부숴주는 게 더 중요해요. 그래야 아군이 더 쉽게 잡겠죠. 가방. 가방부터 뽑습니다. 네, 뽑았고요. 그 다음에 아군 살려주고, 죽기 전에 살리는 게 더 중요해요. 왜냐면 죽으면은, 이 살리는 시간이 더 늘어나기 때문에. 자, 지금 이 상태가 좀 안 좋은데, 애들이 양쪽으로 오죠? 양쪽으로 오면은 방패로 버티기 힘들기 때문에 자리를 잘 잡으셔야 됩니다. 방패는 맞아도 방어도가 깔리면 안 되기 때문에. 뭐 아군이 맞는 건 어쩔 수 없어요. 아군의 자리까지는 제가 어떻게 못 잡기 때문에. 자, 머신건 두 대 왔고요. 공격 좀 끊기면은 주조소로 아군 살립시다. 얘네 가끔 이렇게 주저앉아가지고 뭐 이렇게 리필할 때가 있거든요. 근데 얘네 계속 밀고 들어오네. 뭐야, 걸렸어요.
어쩔 수 없이 포지션 좀 바꾸고 내렸다가 숨어서 올립시다. 방패 깨질 것 같으니까. 기능장은 쿨타임이기 때문에 약간의 그 텀이 발생해요. 그래서 그 텀 잘 생각해서 방패를 굴려주셔야 방패가 깨지지 않습니다. 살려주면 주소소도 쿨도 돌아오겠죠? 살리고 주소소. 아니 주소소가 아니죠. 선봉장. 자 로봇 두 대 남았네요. 이 정의 수류탄 로봇은 수류탄 자체로 이제 전기 충격을 걸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됩니다. 어이 뒤에 있는 빨간색 부분 사격합니다. 이 빨간색 라인을 사격하시면은 로봇이 다운돼요. 자 전설 난이도 또는 침입은 여기 아래 주차장도 제가 알기로는 몹이 나옵니다. 가끔 로그가 나올 때도 있고요. 그쵸? 원래 영웅까지는 여기에 몹이 없어요. 네, 침입하고 전설은 몹이 나옵니다. 여기는 한번 내려오면은 보급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되게 조심해야 되는 구간 중에 하나예요. 여기 상자가 있습니다. 허니 배저. 허니 배저는 솔직히 정말 좋은 총인데 모듈 개조를 하나 못해서 그게 좀 많이 아쉬운 무기 중에 하나죠. 네임드 장비도 좀 쓰기 힘든 장비 중에 하나고. 자 이 구간은 필드에 일단 몹 있고요. 그 다음에 왼쪽 오른쪽 양쪽에 있는 문에서 각각 웨이브가 등장합니다. 이 웹에서 이제 조심해야 될 거 하나는 왼쪽이나 오른쪽으로 적이 많이 돌아요. 이런 거 잘 처리해 주셔야 되고요. 어차피 아군이 가서 저 어그로로 돌리진 못하기 때문에 가능하시면은 탱커분들이 많이 가셔서 어그로 분산을 시켜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이렇게 돌아오는 게 머신건 같은 애들도 있어서 머신건 애들 돌아오면은 좀 많이 골치 아프거든요. 뒷포지션을 잡기 때문에. 저 돌격병을 먼저 잡아야 돼요. 수류탄병 없으면 쟤네가 드론을 계속 발사하기 때문에. 솔직히 로봇 같은 거는 별로 안 무서운데 드론이 좀 많이 무섭고. 유탄 쏘는 애들이 무섭고. 원래 인간이 제일 무서운 범위입니다. 아군이 화력이 너무 부족해요. 자 이거는 선봉장으로 살립시다. 아 저 드론 때문에 끊기겠는데요? 오케이 저 아니었고. 죽어있을 때도 선봉장의 추가 방어도를 받기 때문에 살릴 때 선봉장 사용하시면은 일어났을 때 방어도 채운 상태로 부활할 수 있습니다. 이거 앞으로 가서 드론부터 잡읍시다. 드론 때문에 아군이 너무 많이 죽어가지고. 어이 뒤에 뭐가 막혔나요? 내리고 올립니다. 잠깐 옛날 얘기를 좀 하자면은 사실 이 디비전의 DLC가 이 뉴욕 편이 처음 나왔을 때 욕을 가장 많이 먹은 이유 중에 하나가 저 힐 장판 때문에 그러고. 저 힐 장판 깔리는 게 지금 이제 저 킬러들이 저 힐 장판을 까는데 저게 진짜 처음에 나왔을 때는 정말 말 그대로 진짜 더럽게 안 까졌어요. 이게 안 깨져요. 저걸 원래 깨야 되는데 사인에서 화기 4명이 쏴도 안 깨질 정도로 너무 단단해가지고 전설 난이도를 이제 초창기에는 깨는 게 거의 불가능했거든요. 일부 이제 특정 길드가 없으면. 근데 지금은 이제 그런 게 많이 너프를 먹어서 다행히도 저 힐 장판들 까기가 쉬워졌습니다. 옛날에는 진짜 이게 너무 안 까졌어가지고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그냥 전설 난이도를 하는 것 자체가. 지금은 그나마 이게 쉬워진 편입니다. 많이. 아니 저희 팀 사격하고 있는 거 맞죠? 아니 애들이 줄지를 않는데?
아니 저희 팀 뭐하고 있는지 되게 물어보고 싶은데요? 아니 딜이 너무 딸려도 딸려 너무 딸려요. 얘네 총 없는 거 아니야? 적 숫자가 안 주는데? 원래 이렇게 앞으로 나오면 안 되거든요? 왜냐면 문에서 나올 수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나오면 원래 죽기 쉬운데 아군 딜량이 너무 적으니까 딜 좀 해야 되겠습니다. 애들 좀 꺼내고 우리 팀 딜이 너무 모자라요. 이 구간만 거의 한 10분 넘게 한 것 같은데요? 한 10분, 15분 한 것 같은데? 이거 도대체 나중에 보스를 어떻게 잡으려고 이렇게 딜량이 와 심각한데? 결국에 원 방장은 협상가로 바꿨네요. 저 사람도 많이 답답했나봐요. 자, 저는 뒤에 있는 백팩을 부수겠습니다. 얘는 백팩이 깨진 거 아니에요? 가방이 검은색인 거 보니까. 나 일단 살리고요. 딜 부족이라 한 명 없으면은 좀 많이 힘듭니다. 살리고 오케이. 자, 그래도 어느덧 마지막 방에 왔어요. 라스트 보스가 있는 곳에 왔습니다. 근데 솔직히 말해서 여기 이제 못 깰 것 같아요. 아, 아니 전설 난이도 요즘에는 진짜 30분 안에 다 깨거든요. 진짜 이렇게 1시간 꽉 채워서 하는 경우가 진짜 오랜만에 하는 것 같아요. 좀 요즘에는 절액분들도 보통 이제 교복하기를 많이 맞추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오래 걸리진 않거든요. 아군들 빌드가 너무 어떤 의미로는 좀 변태예요. 너무 구린 것들만 사용하고 있어가지고 예능 빌드는 더 키워나가서 해줬으면 좋겠는데. 자, 보스 나옵니다. 로건 어그로 스밋. 얘 나올 때 기관포 하나 나올 때도 있는데 지금은 없네요. 자, 얘 상대할 때는 얘가 진짜 역대 보스들 중에서 가장 이제 탱크력이 높은 보스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잡으려면 굉장히 오래 걸려요. 근데 제가 아군들이랑 같은 방향에 서 있으면은 머신건 딜을 같이 맞을 수도 있기 때문에 아군하고 반대의 위치에 서서 아군이 이 보스를 때리기에 적합한 이제 포지셔닝을 잡아줍니다. 어차피 얘의 딜은 맞아도 방패 안 깨져요. 이거 풀딜 맞아도 어차피 방패 안 깨지는 거. 그래서 그냥 혼자 뒤로 돌아가서 거꾸로 끌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거꾸로 이제 역 포지션 잡으면은 가방 깨기도 쉽고. 물론 아군이 가방을 타격했을 때 얘기지. 얘 가방도 되게 안 깨지기로 유명하죠. 약점 딜 50% 있는 사마귀 같은 걸로 부셔도 잘 안 부서집니다. 근데 가방이 결국에는 힐이기 때문에 가방 무조건 부셔야 빨리 잡아요. 어? 가방 깨졌나 본데요? 오케이, 가방 깨졌고요. 어차피 이제 방패 채울 일 없으니까요. 그냥 헤드로 잡읍시다. 권총은 헤드 보정이 높아가지고. 거기 어디 가죠? 왜 어디가? 어디가? 자, 역 포지션
무조건 역포지션. 에뎀이 110만에서 치명타 140만까지 들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얘가 로그로 나오는 탱커보다 더 안 죽는 것 같아요. 전설 난이도라 그런가? 계속 죽빵 날리죠, 죽빵. 이렇게 잡아주시면은 전설 난이도를 클리어하실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오래 걸렸네요. 와, 이거는 기록을 한번 봐야겠죠. 활동 요약을. 와, 딜을 너무 안 넣는다고 제가 말을 했잖아요. 사실 이 빌드는 딜이 전혀 없는 세팅이에요. 제가 이 딜량 1위를 먹는 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거든요. 야, 진짜 아군이 딜을 못 넣어도 너무 못 넣어요. 좀 심각할 정도로 못 넣어가지고 넘었죠. 10억 넘었죠. 11억 데미지를 맞았고, 그다음에 뭐 약점 파괴, 치유량도 엄청나게 높죠. 치유량이 지금 자힐인데 또 불구하고 2억 7천만. 자힐이 2억 7천만. 정말 고통스러운 편이었던 것 같아요. 아, 원래 탱커를 메인으로 보여드리려고 했던 건데 탱하고 딜을 다 해버리는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아무튼 주소 세팅 굉장히 안정적이고, 이거보다 더 좋은 세팅은 아마 탱커 빌드에서는 거의 없을 거예요. 뭐 다른 뭐 정방 탱커 빌드도 있긴 한데, 정방 탱커 빌드는 애초에 딜을 메인으로 한 이제 방어도 빌드이기 때문에 그거랑은 좀 차이가 있고, 나 오늘 주조소 용광로 선봉장을 합친 완벽한 이제 탱커 빌드를 보여드렸고, 보시다시피 전설 난이도에서 써먹기도 굉장히 좋고요. 아무튼 굉장히 좋은 세팅이고, 여러분들이 전설 난이도를 도전을 한다면은 화기 빌드가 아닌 탱커 빌드를 사용을 해서 이런 식으로 깨는 방법도 있다는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진행을 하도록 하고요. 재미있으셨다면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게임은 톰 클랜시의 디비전2였고요. 지금까지 레드였습니다. 뿅!